종양은 최고령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8월 6일 새벽 신용전술 유도탄 위력시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박봉주동지, 리만권동지, 박광호동지, 리수용동지, 김평애동지 오수용동지, 안종수동지, 박태덕동지, 박태성동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조용원 동지, 리병철 동지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리용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정야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창창어동지 전일어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맞이했습니다. 정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감시소에서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 발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두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에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위력시 발사를 통하여 세용의 전술유도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되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동측에서는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시 발사가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이놓은합동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 측에서는 위력시 발산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과학자, 군소 노동의 급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